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원유 생산지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자바섬 북동쪽에 위치한 원호졸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니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풍경이 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요. 여기 원호졸로 주민들은 저기 보시는 나무로 만든 저런 탑에서 직접 석유를 캔다고 합니다. 야, 석유를 직접 캔다니 굉장히 궁금하네요. 마을 풍경이 마치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검게 거울린 것 같은 땅 곳곳에 탑 모양의 구조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우물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지하수가 아니라 원유를 끌어올리는 우물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 이 마을 전체가 지금 시커먼 지금 기름으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양이야. 시양. 시양 아빠. 그럼. 브르신. 아? 브르신. 브르신. 오. 이제 트라헤르, 양 트라헤르. 원유의 성분 중에서 휘발성 유분이 다 증발하고 남은 이 흑색의 잔류물이 아스팔트입니다. 지금 기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수공으로 짜는 건 지금 처음 봅니다. 원유를 채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정제까지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따끔한데 뜨겁진 않아요. 자, 아빠이니. 솔라. 이제 바꾸었어. 바꾸었어. 바나스야? 바나스. 뜨겁다 조심하라 그러시네요. 샘물에서 쏟아지는 물을 퍼담듯 석유를 통에 넘치도록 채웁니다. 이렇게 정제된 경유는 그 자리에서 통에 담겨 판매된다는데요. 이니 35. 주알 harganya berapa? Jual harganya borongan. Borong semua. Semua berapa? Semua 700. 경유 1리터당 약 3,300 루피아. 하나로 약 300원꼴인데요. 인도네시아 일반 주유소보다 절반 정도 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경유를 얻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 minggu atau aja ada yang 5 juta, ada yang 4 juta dulu. Kalau masuk produksi dulu, sekarang kan ada menurun. 원유를 채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터럭이라고 합니다. 폐차되었어도 아주 오래전에 폐차되었을 고물 터럭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새로 가져온 배터리로 잠자고 있던 터럭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트럭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탑에 연결된 시추봉을 땅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것일까요? 한참을 내려갑니다. berapa meter di sini? Dalamnya? 370 dalamnya. 370m. 지금 굉장히 조그매 보이는데 지하로 370m나 지금 갔다는데. 대단하네요. 드디어 시추봉이 올라오는데요. 우와, 양이 엄청납니다. 야, 또 뭐냐, 또. 정말 땅 속에 원유가 가득한가 봅니다.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야, 석유 한 바가지 많았습니다. 벤지엔이야? 이리, 야. 이리, 이냐, 따나. 이냐, 따나. 야, 람동 남아냐. 이렇게 지하에서 끌어올린 원유에는 지하수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데요. 원유를 관으로 흘려보낸 후 기름이 물에 뜨는 성질을 이용해 1차로 원유를 분리해냅니다. 원유가 검은색일 줄 알았는데 녹색에 더 가깝습니다. 이 달암냐 air, 아타냐 minyak. 물 위에 떤 원유를 일일이 손으로 양동이에 퍼담아 큰 기름통으로 옮기는데요. 모든 정제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아우? 아우, 미사가. 야가타 쓰자. 야,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야. 아, 야가타 쓰자. 아, 이런 거구나. 어이. 야, 이 후리야. 이거 보기는 쉬울 것 같은데 이거 미끄미끄. 야. 와.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아, 야가타 쓰자. 한땀한땀 섬유를 길러올리고 있어. 간지나 디아벨, 간지나 디아벨. 바코스, 바코스. 아, 바코스야? 바코스. 자리 막 가지마. 냄새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조심. 원유를 양동이째 퍼담다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막 가지마. 야, 바코스야? 대한민국의 최초로 기름을 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곳 유전은 17세기 초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개발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야, 이 털이 다 부르네요. 냄새도 엄청 독하고. 인도네시아 독립 후 원어절로 주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됐습니다. 이제 미끌미끌한 이 작업 환경에서 하루 종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마구스 봐. 이 노동의 손입니다. 잠깐만. 이 베테랑 비기너. 그래, 먹어 가지 마. 야, 야, 싸워, 싸워. 1차 작업장 옆에는 도자기를 구울 때 쓸 것 같은 거대한 가마가 놓여 있는데요. 2차 정제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빠 이니야. 뭐냐, 아비? 예. 이건 둘냐 멘탈. 마사 sini, di sini. 야, 유튜브 keluar uapnya. 재래식 원유 정제탑을 3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휘발유, 동유, 경유 순으로 원유가 분리됩니다. 더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물이 냉각수 역할을 한다는데요. 조그만데 이 불을 떼서 기름을 만들어 낸다는데 이게 트래디셔널이야? 야, tapi banyak itu. Itu yang itu air itu pendingin. Dan enggak terlalu panas. 아마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런 석유 정제를 해왔다는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이게 처음 보는. 이신이. 온종일 정제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기름때로 범벅이 됩니다. 왜? 지금 뭐 기름을 지금 흙으로 심는다는데. 아, nanti kalau udah agak bersih pakai air. 지금 보시다시피 기름이 쫙 없어졌어요. 야. 말고 왔어요?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는데요. 파르지 씨가 직접 채취해서 정제한 기름을 들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야야, 와가지. 이 기름으로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파르지 씨의 집은 이곳에서 20분 거리에 있답니다. 유전이 있는 이곳에서는 온유 냄새와 폭발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